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전기 밥솥으로 만드는 카스테라인데요. 저는 대만 카스테라가 뭔가 했더니 우리가 집에서 해먹던 카스테라를 대만 카스테라라고 하더라고요. 계란이 많이 들어가서 계란향이 많이 나는 카스테라. 오늘은 전기 밥솥으로 만드는 카스테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솥으로 만드는 카스테라가 나오는 영상이 많아도 따라 해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집에 오븐도 있고 하니까 미니 오븐에 또 가스 오븐에 에어프라이어에 또 그리고 전기 컨벡션 오븐에 해피콜까지 카스테라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도구는 많았거든요. 전기 밥솥도 한번 해보자 싶어 해봤는데 제가 해본 것 중에는 전기 밥솥용 카스테라가 제일 좋았습니다. 제가 카스테라를 만들 때 버터나 기름을 좀 잘 안 쓰는 편인데요. 그렇게 만든 카스테라는 좀 퍽퍽해요. 우유랑 같이 먹지 않으면 좀 넘어가기 힘든 게 있었는데요. 전기 밥솥에 하니까 그런 점이 없더라고요. 기름 넣지 않아도 촉촉한 카스테라가 나왔고요. 예열도 할 필요도 없고 아주 간단했습니다. 집에 오븐기가 있으신 분들도 전기 밥솥으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제가 해먹어본 결과 강추해드립니다. 이걸로 해서 케이크도 만들어도 되고 다 됩니다. 여기는 계란과 설탕과 밀가루와 물만 있어도 됩니다. 조금 더 부푸는 양을 늘리고 싶으면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유가 또 있으면 우유를 넣으셔도 되고 우유가 없으면 물만 하셔도 계란 맛이 나는 아주 맛있는 카스테라입니다. 물론 계란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은 바닐라 에센스를 넣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계란의 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란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밀가루는 저는 박력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저는 계란 6개, 밀가루 1컵 반을 준비했습니다. 박력분을 준비했는데 혹시 집에 박력분이 없는데 중력분만 있는데 따라 해보고 싶은 분은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력분도 카스테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력분의 차이는 약간의 그 폭신한 차이지 여전히 맛있는 빵이 나옵니다.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으로 하셔도 돼요. 흰자는 이제 거품을 내주면 되는데요. 저는 이게 기계가 있어서 사용하는데요. 이거를 거품기로 사용할 때는 방바닥에 앉아서 하시는 게 편합니다. 팔을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이렇게 하시면 팔이 아프거든요. 방바닥에 앉아서 딱 10분만 휘저어주시면 거품이 많이 납니다. 제 영상 중에서 수플레 팬케이크 할 때 제가 직접 손으로 쳐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계란 흰자 만드는 것보다도 이 노른자부터 먼저 반죽해 먹겠습니다. 노른자는 제가 이렇게 계란 한 개당 설탕 이렇게 털어서 한 스푼, 한 개당 한 스푼 넣을 건데 여기 한 10g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넣으면 달지 않는 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란이 6개니까 계란은 큰 게 아니고 보통 마트에서 파는 작은 거 6, 70g 짜리거든요. 이거 한 스푼 오늘 여기다가는 두 스푼 넣고요. 또 네 스푼은 이따가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데쳐놓고요. 밀가루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밀가루는 좀 덩어리져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저기다가 육수 걸르는 체에다가요 넣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전 오늘 베이킹 파우더를 좀 넣는데요.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 좀 더 많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폭신하게 올라옵니다. 요 아이스크림 스푼으로 이렇게 작은 티스푼으로 한 개를 넣을게요. 자, 오늘 밀가루는 총 한 컵 반을 넣겠습니다. 반 컵 더 넣습니다. 여기다 소금도 조금만 넣을게요. 저렇게 약간만 넣겠습니다. 근데 이때 우유를 쓰시면 돼요. 우유 대신에 물을 쓰겠습니다. 어때요? 농도를 보시면서 맞추셔야 돼요. 너무 물을 많이 넣어서 많이 넣지 마시고요. 너무 빡빡하게 타지 말고 제가 농도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물은 한 100ml 정도 썼는데요. 자, 이 정도로 걸쭉한 스프 같이 됐죠. 이 정도. 이 정도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흰자와 잘 섞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너무 빡빡하게 해놓으면 흰자와 잘 안 섞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해놓으시면 흰자와 아주 잘 섞입니다. 물이든 우유든 한 100ml 좀 안 되게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은 여기다가 넣는데요. 제가 아까 설탕 두 스푼 썼으니까 네 스푼을 마저 쓸게요. 자, 설탕 네 스푼을 마저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둘
자,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단, 단맛이 별로 없는 카스테라입니다. 저렇게 4스푼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탕을 3분의 1 넣고요. 또 중간에 3분의 1 넣고 마지막에 3분의 1. 그러니까 이 흰자에 힘을 주기 위해, 이렇게 하면 흰자가 좀 잘 안 꺼지고 힘이 생기거든요. 저는 오늘 기름이나 버터는 전혀 안 사용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엎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좀 잘 부풀고 맛있습니다. 이거를 좀 흘러내릴 정도로 하시면 잘 안 부풀거든요. 자, 이렇게 계란 흰자 거품 낸 거 있으면은 베이킹파우더 없어도 카스테라가 폭신폭신하게 나옵니다. 흰자에다가 좀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조금만 떠서 섞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는 흰자는 이제 거품이 꺼졌거든요. 자, 처음에는 거품이 이렇게 좀 꺼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잘 섞이거든요. 여기다 넣어줍니다. 지금부터는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거품이 최대한 안 꺼질 때 빨리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기름 안 발라도 돼요. 이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빨리 저어서 빨리 구워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흰자가 대충 안 보일 정도로만, 흰자가 안 보일 정도로만 저어줍니다. 이렇게 계란을요, 이 6인용 밥솥 기준으로 했을 때 3개 정도로 했을 때는요, 여기 밥솥 20분만 돌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 6개를 했잖아요. 6개 기준으로 할 때는 밥솥을 40분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툭툭 치면은 공기방울이 좀 터지거든요. 자, 이게 만능찜 20분이 다 가열됐습니다. 자, 다시 만능찜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능찜 20분. 자, 이제 카스테라가 다 됐습니다. 카스테라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빵이 너무 커졌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밥솥의 뚜껑에까지 빵이 좀 묻었습니다. 제가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촉하고 말랑말랑한 카스테라입니다.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계란 맛이 많이 나는 계란 카스테라. 촉촉하고요.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사드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카스테라 장사 이제 망했다, 망했어. 아주 맛있는 카스테라를 전기 압력밥솥 있으면, 그것도 만능 찜 기능이 있으면 꼭 한번 해보세요. 백미치사는 해봤는데 저는 잘 안되더라고요. 근데 꼭 만능 찜 기능으로 해서 드셔보세요.